아, 이번에 왜, 왜두 번만 잡았지? 아, 네번할 걸, 3주 할 걸. 여기가 공간이 워낙 크다 보니까, 아, 그런 느낌이 딱 있었어요. 연습을 할 때도 좀 텐션을 가지고 할수 있었고. 수고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. 네. 그래서 실감이 성큼성큼 하루가 다르게 되고 있어요, 여기다. 와, 이게 되겠지? 아, 진짜 얼마 안 남았네. 이제 올게 왔구나. 더 가야 되는구나, 이제. 큰일이 났구나. 잠깐만, 굉장히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하나도 괜찮지가 않다. 다리 진짜 후들후들하고 막, 나 어떡하지? 막 이럴 것 같기도 하고. 혼자서 따로 연습 많이 했어. 연습생 때 이후에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까지 또 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아예 귀를 막고 노래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 그게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이번에. 그래서 나는 사실 혼자 연습할 때는 진짜 즐겁지 않았어. 우선 사실 걱정이 먼저 되기는 했어요. 그러니까 주경기장이 진짜 크기니까. 3년 만이고, 그리고 관객들이랑 이제 실제로 또 보는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. 보통 저희가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였고, 체력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긴 했어요. 노래의 나이가 들었다? 더 무르익었다? 라는 느낌이. 공연 때 실제로 이게 연출이 되고 연주가 되고 음악이 나왔을 때 뭔가 뮤지컬처럼 쉬어가는 파트가 진짜 없다는 거, 이번 공연은. 그래서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들 저를 지금 원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저도 저 스스로를 지금 원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셋리스트를 왜 이렇게 짜가지고. 근데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을까.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이렇게 힘든 공연은 정말 처음이고 너무 힘들어요. 근데 유일하게 우리 댄서분들이 제가 했던 전 공연보다는 조금은 꿀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누구 하나 꿀로 있을 순 없어. 다 힘들어야 돼. 이번 무대에만 서는 인원 수가 90분? 90분 정도. 거의 100분이 무대에서 서세요. 그리고 무대 밑에 계신 분들까지 그 스태프분들 다 총하면 1300분? 1400분?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정말 역대급 인원이 총동원된 공연이다. 이번 주경기장에는 17, 18일에 특별한 달이 뜬다고 합니다. 구름이 껴도 그날은 뜹니다. 비가 와도 떠요. 사실 오늘 이 텐션으로 공연하고 싶을 정도의 기분이었어요. 되게 11호 공연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. 파이팅! 여러분들, 무조건 기대해도 돼요. 난 이렇게 스케일 큰 공연을 본 적이 없어. 단합된 떼창, 응원, 뭐 환호성 이런 것들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. 네네. 재밌게 즐기세요. 더 아이유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크게 가지고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정말 잊지 못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고
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짓고 싶어요. 생겼다. 공연계에 획을 한번 그어보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만 잘하면 이미 점선으로 획이 한 획 돼 있고요.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잘할 거고 기대해도 좋겠어요. 오늘 마지막 연습이 총연습이 끝난 지금 버전으로 기대해요.